유진입니다. 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오늘은 운동 브이로그와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 이거를 식혔습니다. 카레를 먹고 운동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헬스 루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 감기 걸려서 오늘 만약에 잘 못한다면 그거는 감기 탓. 방금까지는 몸풀기였고요. 이제 시작이죠. 5kg. 5kg 가슴에 안고. 이렇게. 응. 똑같이 15개. 15개. 응. 똑같이? 응. 똑같이. 오케이. 응. 이제 워밍업이래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래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한다고요? 1번. 네. 2번. 네. 3번. 네. 마지막 몇 가지? 네. 화장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주는 똥손이잖아요. 똥손이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공개합니다. 짠! 저는 이걸 쓰고요. 그냥 저 따라 하지 말라고 찍는 겁니다. 제가 만약 화장을 잘못하고 있다면 댓글로 어디 고쳐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알려주세요. 좀 화장 좀 늘고 싶습니다. 파우더를 해야 반짝반짝한 게 잘 안 보이겠죠. 제일 중요한 눈썹을 그려줍니다. 파우치가 이렇게나 많이 있기는 해요. 문제는 너무 많아서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점. 메이크업생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건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한 색으로 전체적인 거를 해준 다음에 부분적인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펜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하면 다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빗어줍니다. 저는 이거 핑크를 쓸 거예요. 제가 핑크를 좋아해서. 바탕할 때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여요? 그리고 띵띵 핑크 핑크 약간 이거 두 개 섞어서 다시 잡아줍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얘랑 얘를 섞어줍니다. 좀 눈꺼풀에 가까운 컨실을.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짜잔! 그리고 힘껏 올려줍니다. 짜자잔! 제일 어려운 아이라인! 저는 아이라인을 진짜 못 그려요. 왜냐?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 끝에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면 그림 편하게. 더 빼볼까? 욕심이야? 안 돼! 아니야! 욕심이었어! 너무 내려갔잖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티도 안 나, 괜찮아. 그 다음을 잘하면 돼. 나에겐 희망이 있다. 또 다시 똑같은 걸로. 이게 있죠? 애교살. 조금 깎아야겠죠? 이거 또 웃으면서 하는데 내 웃을 하면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 반짝반짝반짝한 거를 앞에다가 눈 앞에다가 해줍니다. 마스카라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젤리만 바르면 돼. 짠!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카페에서 조금 이따 가려고 합니다. 캐모마일 차를 시켰습니다. 3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보겠습니다. 이따 밥 먹을 때 다시 킬게요. 바이. 아니 일찍 와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었는데 빨리 도착하셨습니다. 짜잔! 저희 케플러의 선생님이십니다. 댄쌤! 따따따따 저보다 동생이에요. 저 한 살밖에 안 어려요. 그래도 어려요! 8달 생일이에요? 8월. 저랑 7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7개월이나 차이 있나? 7개월 차이면 친구지. 7개월? 그러면은 여기서는 편하게 하고 레슨할 때만 레슨할 때만 이런 사이드 느낌으로 시킬까요? 메인은 스키야키로 하고? 응.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언니 지금 내가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고기 한 입을 먹고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을지 지금 상상 중인데 저는 그 구이 종류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메로로? 메로는 유자 간장에 절여진 메로 구이래요. 오케이. 언니 유자 괜찮아요? 완전. 지금 약간 머릿속에 존댓말 반말 왔다 갔다 섞어서 하고 있어. 일상 브이로그 였니? 네. 지금 이미 헬스랑 화장하는 거랑 까지는 찍었는데 화장을 찍었는데 그걸 하면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예쁜 사람들은 뭘 해도 사실 거짓말이고 사실 화 언니 이 정도면 그냥 뷰티 받는 브이로그를 찍지.
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뷰티를 받는 브이로그. 괜찮은데? 제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아. 맛집네. 아, 맛있네. 눈이 와요. 난 착하니까 내가 우산을 들어주겠어. 아! 감사합니다. 찍어야 되니까. 저는 겨울이 너무 싫어요. 저도요. 추운 게 싫어. 근데 더우면 참을 수 있어요. 더우면 덜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쵸. 추운데 껴입기는 싫어. 무력 발을 내려. 1, 2, 3.